자신의 폭주를 제어하기 위해 피해 대가를 맺는 루비스. 그녀의 힘은 마치 양날의 검처럼 어디로 갈지 모를 정도다. 그녀는 피속 깊은 곳부터 자신의 운명을 타고난 아이이며 사신의 폭주는 애써도 일행에게도 피해를 주는 막대한 힘을 지니고 있다. 사신의 폭주를 제어할 만큼 인간의 피를 바쳐야 이루어진다. 인간과 사신 사이에 태어난 루비스에겐 크나큰 리스크이며 이 점이 잘못될 시 자신의 몸이 못 버티는 상황까지 온다. 이런 리스크임에도 불구하고 루비스는 소중한 동료를 위해 그리고 그들이 정해진 죽음의 운명을 바르게 가는지 지키기 위해 굳은 결심을 하게 된다. 하지만 첫 시도는 사신과 인간의 피해 수치가 비정상적인 현상이 보이자 첫 의식은 실패하게 된다. 달리 방도가 생각나질 않자 베스마 마을의 차차부크에게 찾아가 해결책을 얻는다. 차차부크는 사신의 피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을 하나의 보석으로 응결시켜 제어해야 하는 것이 유일한 방도라 제안하고 용의 둥지 재단 앞에 그녀는 그렇게 사신의 폭주를 제어할 수 있는 피를 응결시켜 하나의 보석과 그 힘을 분열하는 데 성공했다. 이때 응결되어 나온 보석은 자줏빛을 띠는 보석 알프니누라고 했다. 이 알프니누는 전직 일러스트도 보면 각 악세사리 보석을 일컫는데 살라자르에서 제어할 수 있는 자는 고위 간부와 아버지뿐이었다고 한다. 어렸을 적 루비스의 폭주가 걱정된 아버지 시엔 루베리오는 알프니누로 응결시켰지만 성장할수록 사신의 피는 점점 증가하여 제어력이 약해진 것이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응결시키는데 성공한 루비스는 사신의 폭주를 제어할 수 있다는 낫의 지배자란 칭호를 얻게 되나 인간과 사신의 피가 서로 동화되어 주체할 수 없는 혼돈은 점점 커져간다. 갈수록 주체할 수 없는 육체의 폭주. 반면 제어라는 점이 마족과의 전투에서는 터무니없이 방해가 된 듯 스스로 자제력을 잃게 되고 그 힘에 너무 의지한 나머지 자신의 의식은 점점 사라지고 무의식으로 잠식하게 된다. 한편 살라자르에서 루비스가 위태로움을 감지한 아버지와 간부들은 그녀를 강제 소환, 연행 구속시킨다. 모든 것을 포기한 루비스는 자신의 머릿속에 갑작스레 울려퍼지는 한 목소리를 듣게 된다. 깊이 울려퍼지는 목소리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녀의 앞에 나타난 낫 한 자루가 말한 것이다. 낫은 자신을 운명을 심판하는 자라 하고 루비스의 두 부모에게 물려받은 능력을 보고 계약을 제안한다. 정신없는 상황이라 루비스는 일단 계약을 성립하기로 한다. 그렇게 의식 속 계약이 끝나고 루비스의 몸에서 엄청난 엘의 기운과 사신의 기운이 구치소 일부분을 부숴버린다. 그리고 그녀의 앞에 한 사신의 낫을 쥐며 아수라장이 된 구치소를 탈옥하여 다시 엘리오스 대륙으로 떠난다. 그렇게 알테라 섬으로 떨어지게 되고 퐁고족은 그녀가 쓰러진 걸 보고 마을로 데려가 치료한다. 의식을 되찾은 루비스는 퐁고족에게 에소드 일행의 정보를 듣고 그들에게 디누진 합류를 하러 다시 출발 준비를 하는데 어째서인지 자신의 힘이 그들의 피해를 준 과거를 떠오르자 생각을 잠시 하고 그녀는 결국 멀리서 단독 행위를 하게 된다. 방황하라. 검은 안개 속으로. 엘리아 노드에서 벌어지는 격전의 상황. 사실은 아까 루비스는 이에 따른 자신들의 힘이 부족함을 깨닫고 에소드의 정해진 죽음의 운명이 변이되는 것을 주홍의 눈 이스타니아를 통해 예언을 보게 된다. 디시온과 엘의 힘이 때문인지 사신의 힘이 다소 약해진 점을 느꼈고 심지어 사신의 낫이 제어를 담당 인간의 힘으로 다루는 루비스의 담당이 따로따로 노는 점이 문제점이란 걸 찾게 된다. 이를 통해 페이타 서기관 알레그로에게 찾아가 정보를 입수하게 되는데 페이타 지하 예배당에 죽음을 관장하는 엘의 수호자 동상 근처 비밀 신관이 있는데 검은 안개를 다룰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정보를 얻는다. 하지만 그 장소는 말 그대로 검게 물들인 안개에게 사로잡힌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듣고 루비스는 사신의 낫과 함께 지하 예배당의 또 다른 비밀 신관 안으로 들어가 검은 안개 속으로 들어가 시련을 받는다. 하지만 생각과는 달리 험난한 상황. 이 둘은 서로 떨어졌고 자신을 제어해야 한다는 점에 방황하고 따로 분리된 상황에 힘이 약해졌다. 침착함을 되찾고 서로 간의 정신 공간을 찾아 서로의 단점을 맞춰가는 이중 계약을 맺게 되는데 계약명은 볼란테, 디볼란테. 서로 힘을 받아들여 둘이 하나가 되는 피의 서약을 이루어 사신의 극에 달하는 경지에 도달한다. 계약의 순간 루비스는 자신의 친구 아이샤와 에소드 일행과의 추억이 주마등처럼 지나가 깨달은 것이 에소드가 모든 걸 자기가 책임을 짊어진다며 애가 함께 동화되는 상황을 떠올리며 결심한 말을 한다.
그렇게 계약이 성립되고 자줏빛이 그들을 감싸고 갑자기 사신의 낫이 인간 형태로 나타난다. 그 낫의 정체는 캐로스 니드에그. 그는 사신의 피와 인간의 피를 서로 공생에 이루며 새로운 사신으로 태어나게 되는 걸 말하며 계약을 이루어낸다. 그렇게 정신 계약이 끝나자 현실의 검은 안개가 갑자기 그녀의 주위에 모여 망토 같은 형태로 감싸게 된다. 그렇게 검은 안개의 시련을 완수하고 비밀 신전의 개방의 힘을 다 받아들여 검은 안개를 다루는 사신이라 일컫는다. 사신의 낫의 정체는 캐로스 니드에그, 살라자르의 사신이었다. 엘리오스 대륙 기준으로 100년 전 엘의 폭발 전 사신 사관 중 낫을 제조하는 장인이자 연금술사였다. 하지만 엘의 폭발 이후 마족들이 사후세계 급습으로 소위 마족들이 지니고 있는 다크헬로 인해 몬스터로 변질되는 것을 목격하고 대사신에게 안일려 하자 마족은 그를 다크헬로 인한 몬스터로 변질시킨다. 점차 변질되자 캐로스는 정신을 놓지 않고 자신이 만든 낫에 영혼을 주입하는 주술로 살아남게 되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절반이 몬스터화되어 사신의 피가 얼마 남지 않아 다시 육체로 돌아갈 수 없게 된다. 낫으로 봉인된 채 오랫동안 방치되었고 이후 고위 사신들은 그 낫을 발견하곤 구치소 낫 무기 보관소에 보관하게 되었다. 아무도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고 오랜 시간 동안 지났다. 자신이 다시 육체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사신의 피를 가진 육체와 그에 반응하여 재생 능력을 띠는 엘의 조각을 얻으면 자신이 돌아갈 수 있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구치소에 구속된 루비스와의 만남으로 시작된 것이다. 에소르 창작 캐릭터 루비스 첫 번째 라인 스토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재밌는 그림 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이빠이.